지금 안 되는 거야. 예전에 했던 그게 남아 있어서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이걸 미는 힘을 쓰다 보면은 끊겨. 지금 그리고 또 오일이 아니라 물로 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 더 그런 게 생기는 거지. 그래서 지금 하는 기본 연습도 중요한데 배드에다가 밀착력 연습을 계속해서 힘에 배분하는 걸 좀 더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어. 영상미는 내가 잘 찍어서 안타깝게 잘 나왔어. 그리고 두 번째가 더 나았고 처음에 연습했을 때보다. 그치? 아, 수승 가자마자? 어. 그땐 급했거든. 빨리. 그때 찍긴 찍었는데. 나 되게 좋았었는데 중간에 한 번씩 끊기는 게 이제 생겨서. 영상이 천천하다. 괜찮았었어. 안나도 좋았었는데 가장 끊김이 없는 거는 조이가 가장 부끄럽게 그리고 가장 리듬감이 실려 있었어. 그러니까 조이가 몸을 조금만 더 쓰면 더 지금 잔잔한 파도라고 했잖아. 그러니까 조이는 몸을 더 많이 쓰면 큰 파도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야. 근데 스칼렛 같은 경우는 안나 같은 경우는 스텝이 아직 같이 움직이는 게 조금 느린이. 맨날 얘기하면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몸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그 연습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손만 가니까 중간에 끊기는 게 생기는 거야.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잖아. 거의 자세가 100, 거의 다야 다. 100%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세가 70% 이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스칼렛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역동적으로 그러면 화면을 누워볼까요? 그래야 엔젤이도 해야 되니까. 뭐 그래도 되고. 엔젤도 부드러워. 엔젤도 부드러워. 엔젤도 잘할 것 같지만 그래도 혼자 못하면 안 돼. 그래. 아, 그랬다가 스승님이. 그치 그것도 또.